안녕하세요. 청암체 압박을시 TV입니다. 오늘은 자음 중 영자 쓰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자는 동그라미를 얼마나 이쁘게 그리느냐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별거 없습니다. 동그랗게 그리면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쓰는 법칙이 있으니 하나하나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붓글씨를 쓰실 때도 마찬가지고 붓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자 쓰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번만에 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두 번에 나누어 쓰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에 쓰는 방법. 두 번으로 나누어 쓰는 방법.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궁서체, 흘림체가 아니고 정자체에 있습니다. 흘림체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한 번만에 쓰는 방법은 붓글씨도 그렇고 붓펜도 그렇고 좀 어렵습니다. 한 번만에 이걸 이어주려니까. 그래서 보통 붓글씨를 쓸 때도 두 번만에 이어줍니다. 두 번만에 이어줄 때는 시계 12시, 3시, 6시, 9시입니다. 11시에서 12시 사이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 3시 정도에서 맞춰줍니다. 맞춰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시작점과 끝점에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걸 덮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덮어주고 여기서도 표가 안 나게 덮어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으로 나누어 쓰는 방법.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시작을 해서 3시 정도에서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지금 보시면은 날카롭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시작 부분도 날카롭게 되어 있고 끝 시작 부분도 날카롭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덮어줘야 됩니다. 두 번째 할 때는 이 부분을 덮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에서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정도에서. 그래야 같은 굵기로 가면서 이걸 덮어줍니다. 덮어주고 여기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정도 내려오면서 매끄럽게 덮어줍니다. 그러면 동그라미가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를 얼마나 이쁘게 그리느냐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덮어줘야 됩니다. 이 부분도 덮어줘야 되고 그래서 시작점을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덮어주고 여기서도 덮어주고 그럼 이렇게 하면 영자가 끝나는 겁니다. 이 영자를 글자의 크기에 맞게 적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 3cm, 3cm 칸에 맞으면 영자가 이 정도 와야 되겠죠. 그런데 압박글씨체에서는 영을 조금 다르게 씁니다. 요 시작점 포인트를 줍니다. 그리고 한 번만에 영을 쓰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위에서 동그라미를 보시면 너무 밋밋하지 않습니까? 이형 이거 봐도 너무 밋밋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포인트점을 하나 줍니다. 정자체에서 한 번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에 쓰는 것도 두 가지를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11시쯤에서 포인트를 하나 주고 바로 나갑니다. 완전히 있는 방법. 그 다음 이 부분에서 약간 떨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약간 떨어지게 하면 부패 모양이 이렇게 이쁘게 나오기도 합니다. 요렇게 나오는 것을 추천하거든요. 그 다음 완전히 이것과 이것을 이어주는 방법이 있고, 이게 1번, 여기 2번. 압박을 시체입니다. 이거는 다른 유형은 그냥 동그랗게 쓰기만 하면 최고 잘 쓰는 겁니다. 동그랗게 다시 1, 2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두 개 다 한 번만에 적는 방법인데 완전히 이어주는 방법. 11시쯤에 포인트를 하나 주고 이어주는 방법. 그럼 두 번째 약간 떨어뜨리는 방법. 떨어뜨리면 붓펜으로 쓰면 이 모양이 이쁘게 좀 나옵니다. 요 모양을 내기 위해서거든요. 이형을 쓰실 때 이런 모양을 정원이라고 그러죠. 완전히 동그란 모양입니다. 크게 해보겠습니다. 너무 동그랗게 하면은 좀 너무 밋밋하고 보기가 좀 안 좋습니다. 인쇄된 듯한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붓글씨를 쓰실 때 보면은 약간 꺾는 듯한 모양을 줍니다. 앞화글씨체에서도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습니다. 세 번을 꺾고, 네 번이 총 꺾이는 거죠. 여기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정원이라도 그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정원이 아닌 동그라미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두 번으로 나눠 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여기서 한번 꺾고 이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쓰면 조금 더 힘있어 보입니다. 너무 동그란 것보다는 저는 약간 좀 찌그러진 모양, 이런 모양을 좀 추천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글자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형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커져 버렸네요. 응자가 약간 커졌습니다. 동그라미는 똑같아야 되는데 여기 약간 커졌죠. 여기 한번 꺾였습니다. 여기 한번 꺾였고, 여기는 약하게 꺾였고, 여기 한번 꺾였고, 여기 꺾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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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그렇습니다. 여기 꺾였고, 여기 꺾였고, 여기 꺾였고, 여기 꺾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 이응자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거는 너무 밋밋합니다. 살짝 꺾어주면 약간 더 힘있어 보입니다. 좀 글자가 지겹지 않죠? 전체 작품을 적어놓고 너무 동그랗게 정원을 전체를 다 적는 것보다는 약간 이런 식으로 힘있게 꺾어주면서 형의 변화를 주면 조금 지겹지 않고 글이 재밌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압박글씨체 유형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인트를 하나 준다고 그랬죠. 한번 꺾고 꺾고 가로액은 이제 잘 하시죠? 유형 3개를 다 꺾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꺾였죠? 여기도 꺾였고 여기 꺾였고 여기 꺾였고 이렇게 저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글이 힘이 있고 지겹지 않습니다. 전체를 봐서라도. 또 어찌 보면 쓰기도 더 쉽습니다. 동그랗게 하는 것보다 인쇄된 듯한 보다 변화를 주면서 하면 글이 더 이쁘게 나옵니다. 크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압박글씨체입니다. 정자체. 붙이는 거. 그럼 약간 띄워 쓰는 거 크게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흘림체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흘림체에서 가서 배우시겠지만은도 포인트를 크게 주고 여기서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고 붓펜 끝을 들면서 이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모양 두 번으로 이어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흘림체입니다. 여기서 요 붓펜 모양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꺾이는 부위가 요렇게 쳐다보면은 이 방향으로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 심하게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흘림체 정자체에서는 그렇지만 흘림체 전체를 써놓고 보면 이게 이쁩니다. 힘이 있어 보이고. 많이 찌그러졌죠. 요 바라보는 데서 꺾입니다. 글자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응 흘림체. 이제 궁서체 동그라미를 얼마나 이쁘게 그렸느냐. 제가 서예를 배울 때도 동그라미를 잘 그리면 선남선녀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쁘게 그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전달하고 싶은 것은 너무 정원에 가까운 동그라미보다는 너무 동그랗죠. 이런 거는 약간 찌그러진 듯한 압박글씨체만의 그런 동그라미를 추천합니다. 포인트를 하나 주고, 압박글씨체에도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포인트를 하나 주고 꺾이면서 동그랗게 유형을 적는 방법.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띄워줍니다. 흘림체에서는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포인트를 주고 바로 갑니다. 이렇게 흘림체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조금 다르죠? 흘림체하고. 이것을 추천을 합니다. 압박글씨체 이응. 흘림체 이응입니다. 오늘은 이응에 대해서 같이 함께 한번 해봤습니다. 동그라미 많이 한번 그려보세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미혼이신 분은 동그라미를 이쁘게 그리시면 선남선녀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